하면서 너 안 하면 우연히 본 건데 되게 포스트를 이렇게 주셨네. 야. 28일 만에 원피스. 짜잔. 월정리를 산책하고 있다. 비가 와서 그런가? 날씨가 흐리구만. 야, 부산에서 너 안 하는 짓을 여기서 하네. 아, 진짜. 낯가리는가 보다. 되게 어려 보이지 않았어요? 한 둘? 하나 둘? 진짜 뭐 어리게 보면 그 정도 아닌가. 나도 중심만 돼? 예, 여기라고? 아, 아따 발 잡혔네. 어머. 아, 저 막 눈노야. 뭐지 이거? 배 만져줘야 되나? 에이. 아, 예약 안 해도 되는구나. 안 해도 되는데 점심 시간을 기다려야 되니까. 아. 와, 날씨가 다시 맑아져서 다행이네. 오늘 갈 카페는 여기. 우연히 본 건데 되게 이뻐 보여서 한번 들어가 봐야겠다. 이쁘네. 4일차 영상 편집하다가 돈가스가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거기 에디님이랑 같이 간 돈가스 집 나온다 애가. 그래서 돈가스 먹으러 갑니다. 보니까 여기 연지 얼마 안 됐다고 해가지고. 아, 나 아무튼 일단 들어가서 들어갈래. 가츠동. 맛있겠다.
잘 먹고 갑니다. 맛있었다. 가스동. 쿠키 맛있겠다. 아 진짜. 아 이제야 좀 잘 먹었네. 아무튼 오늘 이렇게 먹었으니까 바다 좀만 더 갔다가 해지기 전에 잽싸게 게스트하우스로 들어갔다. 어, 오늘 일정 너무나 완벽한 것. 부산 가기 싫어. 저게 뭐야? 똥멍청이를 품은 월정리 바다. 어두워지기 전에 들어가야지. 왔다. 또 자네. 집에 얼른 가야겠다. 오늘도 날씨가 구름이 좀 많이 끼긴 했는데 나쁘진 않네. 여기서 제가 묵고 있어요. 이게 여자 4인실방이긴 한데 내가 온 날부터 지금까지 혼자 쓰고 있어요. 4인실인데 완전 독채처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주얼은 좀 그렇긴 한데 건강엔 좋으니까. 와, 준비하고 있는데 사장님이 토스트를 이렇게 주셨네. 아유 고맙게 시리. 이러면 또 안 먹을 수가 없지. 이거 완전 제대로인데. 야, 딱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겁나 부드러운 거, 어. 야, 씨, 사장님, 내 취향을 아시네. 사장님 카페 차리셔도 되겠다. 야, 이렇게 어떻게 만드는데? 진짜 맛있네. 야, 이런 토스트라면 난 진짜 매일 먹을 수 있다, 진심. 아, 진짜 맛있다. 와. 그래, 이게 찐이지, 이게. 이 허연색, 어. 이게 찐이라고. 역시. 진짜 여기는 산책길이 좋아. 이렇게 뭐 힐링하는 거지. 결국 샀다. 지금 이렇게 갈아입긴 했는데 이 근처에 전신거울이 없어가지고 일단 대충 이런 식으로. 그래, 제주도 왔는데 이 정도는 살 수도 있지. 너무나 뿌듯한 것. 오늘은 여기서 작업하는 걸로. 뭐가지야. 분위기 좋고 다 좋은데 아, 작업하기에는 너무 빡센 곳이요. 일단 다른 데로 옮겨서 다음 작업을 좀 해야겠는데. 어? 열었다. 야, 여기 오랜만인데. 여기도 애들이랑 왔었는데 오랜만이다. 못 오는 줄 알았는데 여기서 앉아가지고
막 얘기하고 있었지. 살려줘라. 작업실이 이러면 안 되는 것도 다 되겠다 진짜. 안해 더 이상 안해. 끝. 경화 없구만. 누구는 힘들게 편집하고, 누구는 저렇게 뛰어놀고. 좋겠다. 집으로 가. 더 이상. 아, 이런 느낌. 물 많이 빠졌네. 아까는 막 이까지 왔었는데. 아, 이까지인가? 월남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은 월남쌈이다 해서 가기로 했다고. 간다 진짜. 끝났습니다. 얼른 오라고 해가지고 마스크도 지금 이대로 그냥 끼고 왔다 이거. 공부를 못하는 병이 있어. 아, 그러니까요. 이 동네 사람들은 배고파서 사나면 쫄아가지고 얼른 왔잖아. 응? 네, 받아. 월남쌈 누가 생각했어요? 월남쌈? 와, 이거는 가야지 약간. 그런 거 내가 사진을 안 찍었네. 맛있는데요? 어, 괜찮지? 근데 왜 망했다고 한 거예요? 망했다고는 안 했는데. 무섭다. 오. 편집 마무리하고 있는데. 야, 아, 어제보다 더 발전된 것 같은데. 아, 맛있겠다. 미친 줄 아네. 이거 하고 올리면 편집이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생각 안 할 거다. 씨. 야, 어떻게 하면 이를 만드는 거야? 아, 너무 맛있는데. 이 빵이 미쳤다, 이거. 빵이 도라방스임. 카스타드 되게 부드러운 빵을 좋아해가지고. 아, 아무튼 먹어봐. 이건 먹어봐야 되는데, 진짜. 진짜 맛있다고. 아, 오늘 바람 많이 부네. 날씨는 비 안 와서 다행이긴 한데, 바람이 많이 부는구만. 좀 빡세네. 오늘은 금녕 해수욕장 갔다가 함덕인가? 뭐, 아무튼. 그 해수욕장까지 찍고 오는 코스. 히히. 와, 세상에나. 김녕 해수욕장은 생각보다 작구만.
최근까지 차워도 타고 다니다가 갑자기 또 뚜벅이 되니까 좀 많이 불편하긴 한데 그래도 뚜벅이로서 제주도를 온전히 즐기려고 하면은 역시 올레길을 찾아서 걷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차로는 올 수 없는 것도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되게 동네 구경하는 것도 재밌고 걸으면 걷는 대로 차 타면 차 타는 대로 다양한 제주도의 매력을 알 수 있다거나 할까? 절로 가야 되나? 그니까 올레길도 그냥 만든 게 아니라 뭐 이쁜 길 구경하라고 만든 거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이렇게 바다도 보면서 이런 마을도 댕기면서 걷는 재미가 있네.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제 전 함덕으로 넘어갑니다. 야 이렇게 또 기가 막히게 뻐정이 있네요. 야 씨 12분 나쁘지 않네. 제주도에선 일상 아닌겨. 아니 왜 발목을 다 잘라놨냐. 올리브영에서 사야 되나? 함덕해수욕장은 세 번째 같은데? 네, 원래라면 오늘 부산 가야 되는 게 맞기는 한데 해외에서 생활을 오래 해보다 보니까 확실히 한 달은 좀 짧은 감이 없잖아 있어서 애초에 5월 초까지는 있는 걸로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정하기는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정해도 짧긴 짧다 한 달이. 오랜만에 관광식. 안녕하세요. 어쩐 일로 함덕에 오신 거예요? 시내. 아 시내. 그 오랜만에 버스 타니까 죽겠더라고요. 아니 서북 올라가고 있다가 노을 봐도 괜찮은데. 괜찮아요. 뭐 노을은 애월에서도 많이 봐도 애월만 하겠나요? 무슨 소리야? 동쪽이 노을이지. 아 진짜요? 제주도가 이렇게 비스듬히 있잖아. 아~ 그래서 여름에는 네. 동쪽에서도 바다 일몰이고요. 아~ 월정에서도. 내일이면 이 길도 마지막이구만. 많이 담아두고 가야지. 이것도 마지막이구만. 맛있겠다. 오늘도 야구 보면서 맛있게 드세요. 네 맛있게 먹겠어요. 일단 먹어. 야 방금 장본 걸로 이거 만든 거 아니에요? 응. 어째 이런 걸 만들지. 아이씨, 미쳤네. 맛있는데요. 맛있어. 장조림은 산 거죠? 한 거. 한 거라고요? 와 장조림 어떻게 하지? 우와. 간장 넣고. 네. 아 그게 끝이라고요? 고기를 삶어. 네. 그리고 빼놓고 그 삶은 물에다가 간장 풀고 메추리알을 네. 삶어. 네. 그 상태에서 꽈리고추를 넣고 고기를 이렇게 찢어놔갖고 찢은 걸 다시 넣어. 복잡하네. 파김치.
왜요? 아니요. 왜요? 왜 그런 표정으로 보시는 거지? 힘들게 일하는구나 싶어서. 아, 예.